한눈에 봐도 이은이 옷 좀 입을 줄 아네? 하는 시선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스타일링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생각하세요? 상의? 아우터? 컬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타일링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실루엣이에요. 옷을 잘 입고 못 입고는 요 한 끝 차이에 실루엣으로 결정돼요. 특히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팬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지 핏별 스타일링 궁합을 준비해봤어요. 이 영상 하나면 우리 펑수인들의 아침 준비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기본 팬츠 스타일링 궁합 첫 번째, 와이드 팬츠. 옛날엔 전 국민이 그냥 스키니 팬츠만 주구장창 입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바지 핏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 정도로 종류가 너무 다양해져서 오히려 스타일링을 어려워하는 펑수인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요즘 가장 핫한 와이드 팬츠 궁합을 먼저 알아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삼각형 공식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루엣을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상하이 반대되는 실루엣을 입어주는 거예요. 하이가 와이드한 핏이면 상의는 반대로 타이트한 핏을 입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맞고 몸 선이 예뻐 보이거든요. 타이트하게 달라붙지 않더라도 상하이 기장감 차이만 확실하면 비율이 좋아 보이는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핀턱이 있는 와이드 슬랙스는 하비형들이나 골반이 없는 일자형들이 입으면 체형 보완하기 좋아요. 요즘은 아우터들도 크롭 기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와이드 팬츠에 크롭 아우터를 매치해주면 트렌디한 요즘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비율 깡패 만들어주는 룩이라서 저도 진짜 자주 입는 스타일이고 블랙핑크 로제님과 제니님도 자주 입는 실루엣이에요. 크롭 아우터가 부담스럽다면 이너를 턱 인해서 상하이 구분만 해주고 그 위에 롱코트를 걸쳐서 시크하게 연출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헤일 비버도 와이드 팬츠를 즐겨 입는데요. 이너를 입은 가디건이나 셔츠 버튼을 오픈해서 섹시한 포인트를 주는 룩을 자주 연출해요. 그리고 와이드 팬츠는 긴 기장으로 입는 게 가장 예뻐요. 청키한 슈즈랑 매치했을 때 밑단이 이렇게 꿀렁거릴 정도로, 그리고 힐이랑 매치했을 땐 신발이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을 정도로 스타일링을 해주세요. 밑단이 어정쩡하게 짧아버리면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태가 나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실루엣과 기장감을 고려해서 스타일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어요. 긴 기장감이 예쁘긴 한데 바닥을 너무 쓸고 다닌다면 뒤 밑단을 살짝 잡아서 안쪽에 옷핀으로 고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힌 것처럼 연출하면서 바닥도 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꿀팁! 기본 팬츠 스타일링 궁합! 두 번째, 부츠컷 팬츠. 레트로 트렌드와 함께 그 돌아온 부츠컷은 무릎에서부터 살짝 퍼지면서 떨어진 라인이에요. 예전에는 과하게 A라인으로 퍼지는 그 나팔바지 핏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스트레이트 핏보다 살짝만 퍼지는 세미 부츠컷이 대세예요. 잘만 매치해서 입으면 원래 다리보다 길고 슬림해 보이게 하고 페미닌한 매력을 살려주는 아이템이죠. 무릎 아래서 퍼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핀다리, 오다리, 코끼리 벌목 같은 종아리에 고민이 있는 펑순이들이 입기 딱 좋아요. 복고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부츠컷 팬츠 자체를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볍게 그냥 스위셔츠랑 스니커즈에 매치해주면 부담스럽지 않은 캐주얼 레트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안에 이 터틀넥을 레이어드 해주면 좀 더 센스 터지는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또 아가일 패턴이나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니트를 매치하면 화이팅 무드를 더할 수 있어요. 여기 숏패딩까지 걸쳐주면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Y2K 룩을 연출할 수 있죠. 부츠컷으로 클래식하면서 포멀한 룩을 스타일링하고 싶다면 완구 룩으로 유명한 카야고버 룩을 참고해보세요. 부츠컷 팬츠에 블레이저를 걸쳐주고 앵클 힐 부츠를 신어주면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깔끔한 레트로 클래식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당장 그냥 회사에 바로 입고 가도 괜찮은 만큼 따라하기 좋은 룩이죠.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이너로 티셔츠, 셔츠, 터틀넥을 매치하면 다양한 프렌치시크 룩으로 활용 가능해요. 조금 더 과감함을 즐기는 펑수인들이라면 가죽 자켓과 악구가 뾰족한 부츠를 매치하는 것도 좋아요. 웨스턴 무드가 더해지면서 요즘 느낌의 인싸 룩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겨울엔 퍼 재킷을 레이어드 해보세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룩은 아니지만 빈티지한 멋붐을 낼 수 있어요. 한눈에 봐도 이은이 옷 좀 입을 줄 아네? 하는 시선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본 팬츠 스타일링 궁합 세 번째, 스트레이트 핏 팬츠. 스트레이트 핏은 힙에서 발목까지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라서 어떤 다리 체형도 무난하게
다 커버하는 핏이죠. 그래서 상의도 루즈 핏, 슬림 핏, 레귤러 핏 어떤 실루엣과 매치해도 그냥 다 잘 어울려요. 90년대 영화 노팅힐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스트레이트 핏 데님에 가죽 블레이저를 입고 반스 플랫폼을 신고 나왔던 룩이 있는데 2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쿨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룩을 오마주한 스타일들을 자주 스타일링했었죠. 또 스트레이트 핏은 카이아 거버가 가장 즐겨 입는 팬츠이기도 해요. 스트레이트 핏 데님에 블레이저나 코트 그리고 컨버스나 뉴발란스를 신어주면 롬코어 룩의 정석이거든요. 뭔가 자극적이고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자꾸만 시선이 가는 담백한 된장찌개 같은 룩이랄까? 그래서 우리 펑순이들도 쉽게 따라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발목을 덮는 살짝 긴 기장의 스트레이트 팬츠는 스니커즈들과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크롭 기장의 스트레이트 핏 팬츠들은 클래식한 로퍼랑 또 찰떡이죠. 중성적인 무드의 블레이저에서부터 페미닌한 무드의 트위드 재킷 스타일까지 어느 무드의 룩이 그냥 갖다 놔도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또 크롭 기장 스트레이트 핏 팬츠는 발목이 올라와 있는 컨버스 하이나 앵클 부츠랑 궁합이 좋은데요. 이때 바지의 기장이 중요한데 팬츠가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전체적인 룩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신발 입구를 바지가 살짝 덮어줄 정도의 기장이 되도록 롤업으로 기장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너무 짧아서 살이 보인다면 바지 컬러 같은 양말을 신어서 길이를 연장시켜주세요. 요즘 많이 하는 스타일링 중 하나가 스트레이트 팬츠에 미들 부츠를 매치하는 거예요. 부츠 안에 팬츠를 대충 우겨 넣으면 자연스럽게 팬츠에 주름이 지면서 패셔너블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꿀팁! 기본 팬츠 스타일링 궁합 네 번째, 슬림 핏 팬츠나 레깅스. 와이드 팬츠에서 삼각형 공식을 적용했다면 슬림 핏의 경우에는 삼각형을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 상의를 박시하고 루즈하게 입고 하의를 타이트하게 입어서 전체적인 그냥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상체나 뱃살에 고민이 있지만 다리가 예쁜 펑순이들이 입으면 장점만 극대화하는 룩이에요. 사실 스타일링 고수들은 루즈한 핏에 루즈한 하의를 매치해서 힙하게 입기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 페리니들이 잘못해서 따라 입으면 멋이고 뭐고 그냥 비율만 똥망이 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 역삼각형 룰을 따라주는 게 좋아요. 기본 오버핏 패딩에 레깅스를 신고 스니커즈나 워커를 신어주면 가장 쉬운 요즘 느낌의 시크한 패딩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슬림한 패딩 입은 룩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오버핏이 스타일시한 요즘 느낌이 있고 슬림한 핏이 요거 예스러운 느낌이 있죠. 그리고 패딩과 레깅스에 스트레토 힐을 매치한 그 올 블랙 룩을 보면요, 발렌시아가 시크한 런웨이를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패딩 대신 아우터를 롱코트를 걸쳐주는 것도 좋은데요, 허벌한 코트와 레깅스의 스포티함이 믹스매치가 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스키니 시대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겨울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부츠 때문인데요, 슬림한 부츠의 경우 이너로 스키니진을 입고 신어줘야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거든요. 옷장 안에 꽁꽁 박아놨던 그 스키니진이 있다면 이번 겨울에 부츠와 함께 스타일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예 하의를 짧게 입거나 바이커 쇼츠를 매치한 하의 실종 룩들도 실루엣을 강조하기 좋아요. 상의로 시선이 더 머물도록 머플러나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주면 금상첨화겠죠? 기본 팬츠 스타일링 궁합 다섯 번째, 대기핏이나 만핏 팬츠. 대기핏, 만핏은 미디 길이가 길고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이 여유로우면서 밑단으로 갈수록 슬림하게 좁아지는 핏이에요. 사실 아시아인이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실루엣이긴 한데요, 벨기핏만 주는 그 쿨하면서 편안한 무드에 멋이 있어요. 원래 남자들의 아메카지 룩으로 많이 사용되는 핏이었는데 여자 옷으로 많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만핏, 대기핏으로 자리 잡았죠. 하이웨스트 스타일이라 허벅지와 뱃살 부분을 또 되게 잘 커버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골반이 빈약해서 콤플렉스였 펑순이들은 탄탄한 소재의 베기핏 팬츠를 입으면 볼륨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베기핏에 어울리는 상의는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루즈한 핏보다는 적당히 넉넉한 레귤러 핏이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 잘 맞아요. 그리고 마냥 캐주얼할 것만 같지만 의외로 페미닌한 룩부터 포멀한 룩까지 느낌 있게 활용하기 좋은 팬츠인데요, 먼저 셔츠나 터틀을 같이 매치하면 포멀하면서 쿨한 롬코어 룩을 연출하기 좋아요. 특히 팬츠와 셔츠를 같은 톤으로 매칭하면 하나로 이어지는 점프수트 같은 느낌 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로퍼를 매치해주면 매니지하면서 클래식한 매력이 극대화돼요. 그리고 베기핏 팬츠의 밑단을 롤업하고 스니커즈를 신으면 귀여운 아메카지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양말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바로 전 롬코어 룩과는 180도 다른 무드로 연출이 되죠. 그리고 베기핏 팬츠에 부츠나 힐을 신고 살짝 루즈한 아우터를 걸쳐주면 전혀 다른 프렌치 시크 룩으로 변신이 가능해요. 2022년 FW 셀링 컬렉션에서 많이 나온 룩이기도 하죠. 이 룩에서 포인트는 바로 팬츠 롤업이에요. 부츠 발목 끝이 보이지 않을
지점까지만 무심하게 돌돌 말아줘야 시크한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너무 각 잡고 막 딱딱 말아주면 그 느낌이 안 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기본 팬츠 핏별로 잘 어울리는 상의 그리고 신발 궁합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똑같은 바지 핏만 고수했던 펑수이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양한 실루엣에 도전해서 스타일리시한 겨울 스타일링 한번 완성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저장해서 매일매일 봐야겠어요 하는 펑수이들 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